그럼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 그냥 간단하게 예, 그 오뚜기 3분 칼입니다. 예, 3분 칼이랑 요건 이제 시래기 된장국 제가 직접 한 거죠. 그리고 감자조림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고 요것도 제가 직접 한 겁니다. 그리고 김자반하고 김치는 샀고요. 예,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뚜기 뭐 3분 칼이야 뭐늘 맛있죠, 그죠? 예. 짠. 예. 아, 두개살 거였나? 하나가 밥을 좀 많이 파가지고 하나가 살짝 부족할 것 같은. 네. 아, 맛있겠다. 요 3분 카레는 마트가 아니고 다이소에서 다이소에도 3분 카레 팔길래 응? 하고 네, 샀습니다. 맛있겠다. 아, 맛있네요. 카레가루 사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죠. 그렇죠? 근데 맛있어요. 카레가루 사서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은데. 또 감자. 맞다. 직접 하면 또 이제 한 며칠 먹죠, 그죠? 많이 해놓으면. 예. 어, 맛있다. 아, 예, 스윙스님 봤고요. 예, 오버워치는 먹방 끝나고 잠깐 합니다. 방송이 이제 매일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요리 먹방하고요. 요리 먹방 끝나면은 이제 게임 방송. 보통 이제 12시까지 하는데 요즘은 좀 11시 반에 좀 방송하는. 아예 그런 신상 질문 잘안 받습니다 이제. 예. 신상을 공개했다가 너무 제가 피해를 많이 봐서.
김자반도 맛있고, 다 맛있네요. 시래기도, 예. 시래기도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트위치. 그 닉네임 어떻게 읽어야 돼요? 그 동그라미라고 그러나요? 반갑습니다, 예. 예, 맛있죠. 뭐 오뚜기 카레인데 뭐. 맛있죠. 근데 이제 살짝 양이 좀, 그러니까 밥이 많아서 살짝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맛있습니다. 카레 이제 두개살 거였죠. 아, 좀 애매한데. 그럼 W로. 예. W로. 아, 액박? 액박은 왜요? 뭐 때문에 액박으로 안 나오는 거야? 그래서 아, 그죠? 카레 가루 사서 하면은 한번 하면 막 며칠 먹죠. 저도 이제 그렇게 방송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날도 먹고.
그 친구네 집 이제 어렸을 때 친구네 집 놀러 가면은 카레를 되게 많이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. 중학교 때 친구 어머니가. 근데 제가 그때 좀 편식을 했어요. 그때는 지금은 뭐 웬만한 건다 먹는데 지금은 뭐 편식하면 돼요. 어렸을 때는 고기를 잘못 먹겠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 카레에 들어간 고기만 딱 빼고 먹었더니 걔는 어머니가 되게 싫었어. 친구가 이제 설명해 주는데 고기를 잘못 먹어서 그런다.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, 그죠? 아, 지금은 저도 그냥 없어도 못 먹죠, 고기만.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고. 어릴 때는 아 왠지 좀막 먹으면 막 느끼하고 막 그러더라고. 그랬고 좀 기름기 없는 거좀햄뭐 이런 거 먹는데 그냥 가공이 안된 1차원적인 고기도 있죠. 막 그런 것도 못 먹겠더라고 어릴 때. 뭐 친구들끼리만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은 쌈싸 먹잖아요. 그때 막 친구들은 고기 넣어서 이제 쌈싸 먹는데 저는 옆에서 오이에 초고추장 찍어서 쌈싸 먹고 막 농방 갔죠. 진짜예요, 진짜. 아, 못 먹겠더라고. 어쨌든 지금이야 뭐 없어 못 먹죠. 어렸을 때 친구들은 만나면은 놀랬어요. 막 식성이 바뀌어가지고 고기를 먹네 막 이러면서. 왠지 좀못 먹겠더라고 어렸을 때는.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왠지 막그 고기들 보면은 이제 막뭐막뭐 도축하는 거를 본 적도 없는데 예, 베아트를 신음하겠습니다. 그막 죽어 있는 그런 닭 이런 거 있죠. 닭고기 보면 그런 게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어릴 때 아주 어릴 때. 그래서 안 먹다 보니까 그 뒤로 이제 조금 이제 성장을 해도 먹으면은 기름기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. 막 씹으면 막 물컹하고 막 그런 식감도 좀 별로고. 근데 이제 햄 같은 거나 뭐 소세지 이런 거는 이제 좀 덜하니까 그런 건 먹었는데. 가공이 안된 고기 이런 거는 어렸을 때는 못 먹었어요. 크면서 이제 식성이 바뀌었죠. 크면서. 아, 그래요? 청국장. 저는 그런 거는 좋아했는데, 고기는 이상해, 좀. 근데 하여튼,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, 고기, 지금도 고기는 되게 좋아하는데, 근데 이제 더 나이가 들다 보니, 요즘은 이제 또 나물 좋아해, 나물. 어렸을 때는 그 편식하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나물을 먹었는데, 지금은 다시 나물이 그냥 맛있어진. 예.
아, 지릉님 에드블랑이 감사합니다. 그막 보리밥 이런 거 있죠, 그죠? 약간 좀 옛날 스타일 그런 거 좋아지더라고요. 또 해물 같은 것도 이렇게 어렸을 때잘못 먹어가지고 생선 구운 거는 먹는데 그 뭐야 그 어렸을 때또 친구가 놀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징어를 삶아서 그 초코창을 주셨거든요 친구 어머니가 근데 그거 못 먹겠더라고. 친구랑 친구 동생은 막 맛있다고 먹는데 나는 못 먹겠더라고. 아, 지금은 완전 맛있죠. 지금은 그 예전 이제 코로나 전에 동네 이제 그 콩나물 국밥집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전에는 좀 저렴했잖아요.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좀다막 물가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딱그 콩나물 국밥하고 또 이제 통 오징어 이렇게 삶는 걸 팔거든요. 오징어 숙회라고 하나? 아무튼 한 마리를 그냥 통으로 딱 삶아가지고 파는데 그거랑 딱두개 먹는데 맛있더라고요. 국밥 먹으면서 먹으면. 지금은 그집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원래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는데. 아, 코로나 이제 언제 끝나나? 보니까 뉴스 보니까 또 뭐 미국에서는 또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 말이야. 중국도 좀 심각한가 봐요, 지금. 그러니까요. 아, 빨리 끝나야 되는데. 다시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. 그 코로나 터진 뒤로는 한 번도 사우나를 안 가봤거든요. 목욕탕.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뭐 이렇게 뭐 목욕탕 한번 가서 이제 딱그 사우나 하고 딱 이러면은 딱 몸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았는데 아 이제 갈 데가 없네. 사우나는 뭐 지금 영업하는 것 같긴 한데 아 괜히 또 갔다가 또 걸리면 안 되니까. 사우나 안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아, 진짜요? 저런. 뭔, 아니, 보복할 게뭐 있어? 중국에서 시작한 건데. 아, 새벽에. 아, 새벽에 가겠다. 이제 한번 갔다 오면은, 뭐, 떼밀고 그러지 않더라도, 좀막 이렇게 좀 마사지 받는 것처럼 막몸 이게 근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풀리고 진짜 좋거든요. 그다음 또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막 목욕탕은 가성비로 한참 가가지고 이렇게 딱 그랬는데 요즘은 코로나 터진 대로 한 번도 안 가가지고 자, 하여튼 먹방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